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에게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제가 영상 개인 채널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하는 종목이다. 배당을 받지 못하신 주주님들도 오늘 무조건 매수하셔서 꼭 수익을 보셔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으로도 강조드리고 도와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하시라고도 알려드렸고요. 수익 보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내일도 제가 오늘처럼 좋은 수익 타이밍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이 전망 자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우리 주주님들이 더욱더 자신감 있는 매수와 매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HD 현대솔루션 깔끔하게 제가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해왔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오늘 제대로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저에게는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화이팅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덕분에 응원해주시는 주주님들 덕분에 제가 영상 꾸준히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린 솔루션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제 마린 솔루션이 탑업인 관련돼서 M&A를 2,300억씩이나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우리 회사 정말로 재무 자체도 괜찮은 회사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 솔루션이 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조선 관련주입니다. 근데 선박 자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제조한 선박을 수리해주는 그러한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즘 조선주들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전망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좀 바꿔드려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절대 아닙니다. 조선주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현재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시황이 또 어떠한 상황입니까?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조선업 대장주 3사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주 자체가 이제 선박의 수주 자체가 2025년까지 전부 다 꽉 차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역대급 호황인 상태다. 다른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이 뭔가요? 왜 나오는 겁니까? 선박의 교체 주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선박의 수명은 대체로 15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의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들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하지만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뚜렷한 회사다 라고 유명합니다.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영업 환경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왜?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PPT 자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거나 따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청을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 전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자, 슈퍼사이클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계열사가 어딥니까? HD? 현대? 여러분들 뭐 벤츠 사서 아우디에 수리 맡기실 겁니까? 벤츠는 벤츠에, 아우디는 아우디에, 무조건 HD 현대에서 건조한 선박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HD 현대 어떤 회사예요? 대한민국 선박 제조 업체 중에 당연히 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환경 규제 수혜까지 받으면서 고객사까지 이미 전부 확보가 된 그러한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식 진짜로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까워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괜찮은 좋은 주식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들, 좋은 주식들 많이 발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소식들 많이 받으셔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신규 상장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우리 기존 주주들이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유통 가능한 주식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상승에는 또 유리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 진짜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마린 솔루션 내일도 계속해서 수익 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빠른 대응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전망치는 우리 주주님들이 아셨을 거예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이제 알았는데 차석필 어디서 대체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수익을 보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뭔데?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뭐 그렇게 잘 맞추냐? 모든 거 다 맞출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전부 다 맞춰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당연히 세계 1위 부자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아니지만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월간 수익률 1% 안에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4월달에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1%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준이에요. 어제 5월 7일 기준으로 이제 겨우 4% 안에 들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따로 보내드렸죠.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조금 더 관망해 주셔야 한다,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수익률 좋으신 분, 그냥 정보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괜찮은데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인수할 수 있는 기업 주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러한 허점으로 발견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자, 현재 뭐예요? 우리 M&A 이슈가 또 있죠. 이번에 AS 사업부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에 무려 이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인수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포트 좀 보시면 579억 이상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형 그룹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는 정말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집중해주세요. 자,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차트입니다.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좋은 주식은 아니었는데 가치를 떠나서 이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와줬고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세력들의 매집봉 보여주면서 하락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이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에 이번에 어마무시한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몇 배? 무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상승할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솔루션 상장 시기와 동시에 겹치면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많은 종목들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만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집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생각이고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월달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행복한 5월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